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북구가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나우종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후보와 정의당 이승남 후보,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총선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근육관절 신경 에 대한 수련장 및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주항공 시대를 맞아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고용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4,061억 원의 인공지능 사업을 일조원 규모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통 질문에서 북구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놓고 후보들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역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공간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적을 살리자, 아니다, 폐쇄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도시의 발전의 미래와 연결시킬 것인가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구 첨단 산업단지의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와 광주역 일대의 국립시티연구원, 그리고 동구 아시아 문화어전당, 남구 있는 광주 정보문화진흥원 등과 이어지는 문화산업 벨트는 문화수도 광주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광주역을 송영리로 옮기고 저는 거기다가 런던에서 정원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은 광주 출신 윤여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런던 정원 박람회 그걸 갖다 그대로 벤치마킹해가지고 정원 박람회를 꾸미고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거리 공연예술들 해서 광주가 또 판소리니 이런 여러 가지 위성 공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토론이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나우정입니다.